131쪽 문제 1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DH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DHCP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D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다이나믹 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데, 네, 동적으로. 네, 동적으로 네,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허브를 통하고 네, 게이트웨이를 통하고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주소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IP 주소가 한 개죠. IP 주소 이한 개를 우리 회사의 컴퓨터들이 다 나눠 가져 가는 거죠. 이 컴퓨터마다 어때요? 또 주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주소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소를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이제 100대다. 그럼 그 100대 IP 주소를 언제 할당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회선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회사에 이제 우리 인터넷 회선에 가입자 수라는 게 있겠고, 여기에 이제 지점에다가 최대 할당하는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지점에서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회원을 몇 명만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만 모집을 해야지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 100명의 회원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50명이고 그때그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을 한 150명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요? IP 주소 100개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딱이 사람한테 고정된 IP 주소가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그때마다 IP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최대 150명이지만 1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게 DHCP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동이나 수동으로 예, 가용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서로, 네, 다른, 네,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해 준 장비가 뭐가 있어요? 그죠. 게이트웨이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2번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데이터 전송 시 케이블에서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신호를 증폭시켜 준다라고 그랬죠. 네,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장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리피터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IP 주소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패킷의 경로를 이제 이것의 핵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경로 설정이 있는 거죠.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네, 라우터가 있죠.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2번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토콜이다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정의가 일단 생각이 나야 되겠죠. 프로토콜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통신할 때 지켜야 될 약속. 네, 통신 규약에 대해서 기술한 거를 프로토콜이라 그러고 그것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될 프로토콜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약지 183쪽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 있고 거기서 보면 이제 왼쪽은 OSI 7계층, 오른쪽은 인터넷 계층 그렇게 나누어서 있죠.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각 계층별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ARP 또 RARP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ARP는 뭐예요? ARP는 어떤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인터넷에 있는 이 회선이 바로 IP 주소가 되는 거죠. 얘가 회선 하나가 IP 주소고 이 내부로 들어와서 컴퓨터마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맥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게 ARP가 되는 거고 그 역이 RARP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토콜이 있냐 그랬냐면 ICM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어하는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TCP라는 프로토콜 하면 여러분이 성질이 뭐가 생각나요? 네,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연결형이다. 회선을 연결해서 상대방이 이거를 잘 받았는지 확인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뭐가 있어요? 네, IP가 있죠. IP 하면 또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비신뢰성이다. 또 비연결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UDP도 있죠. 네, UDP도 마찬가지로 비신뢰성, 비연결형이다 라는 것이 있고 또 SNM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의 ARP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로서 맥 주소에 대해서 IP 주소를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맞았어요? 네, 틀렸죠. 네, 바뀌었죠. 네,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UDP를 사용하면 일부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TCP에 비해서 전송 오버헤드는 적다. 그 다음에 MIME는 이제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MIM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고요. DHCP는 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동적으로 가용한 주소를 호스트에 할당해 주는 것이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 중 그랬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요약집 그대로 그 182쪽, 3쪽에 보면 자, OSI 7계층과 인터넷 계층을 이제 우리가 묶어놨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OSI 7계층 한번 보면은 밑에서부터 자, 물, 대내, 전세, 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효용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OSI 7계층이 나누어지는 거죠. 얘는 이제 OSI 7계층으로 나누어지는 거고, 인터넷은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냐면, 4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우리가 링크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거를 인터넷 계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 얘는 전송 계층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인데,
전송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어요? 네, TCP하고 UDP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전송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IP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응용계층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TTP라든지 우리가 웹 서비스 할 때 HTTP를 사용을 하죠. 또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이제 FTP라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링크는 이제 구축하는 거죠. LAN 구축을 하는 계층으로서 우리가 LAN을 구축을 하는 걸 우리 작은 LAN을 뭐라 그러냐면 이더넷이다 또는 토큰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링크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포함되는 것은 TCP는 무슨 계층에 속했어요? 전송 계층이죠. 네, 그다음 4번에 있는 UDP는 무슨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이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3번에 있는 HDLC라는 프로토콜이네요. 네. 그래도 그 하단에 해설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HDLC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죠. 근데 프로토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몇 개만 해서 나열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은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네.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다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 마이닝이다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연관된 규칙, 패턴을 찾아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묘도일 날 쇼핑을 제일 많이 하나 금요일 오전에 쇼핑을 많이 하더라. 근데 쇼핑한 목록이 있겠죠. 네, 쇼핑 목록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겠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파악을 해서 뭐를 하죠? 진열의 순서를 조금 바꿔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 구입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구입하더라. 그러면 이제 같은 노선에 놔둔다면 더 쇼핑 구매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ARP는 호스트의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 준다 그랬어요.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바뀌었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new 그랬습니다. 네, IP 주소는 우리가 버전 4가 있고 버전 6이 있는데 버전 4가 포화 상태니까 버전 6으로 오는 거죠. 네, IP 버전 6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몇 장 넘겨가면은 186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얘는 몇 비트 체계예요? 128비트죠. 네. 그죠? 몇 진수로 표기해요? 그죠? 16진수로 표기하죠. 사이사이는 뭘로써 구분해요? 네, 콜론으로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그다음에 맨 앞에 0에 주소를 표시할 때 너무 기니까 맨 앞에 0이나 또는 반복되는 0은 생략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몇 번만 생략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0000 땡땡 0000 네, 땡땡 그럼 한 번만 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얘는 이제 구현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멀티캐스트
또 하나 뭐 있어요? Any case to. 자,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unique case다. 그러면 이제 1대1 전송 방식으로서 어디서나 있는 것이고, multi는 1대 다가 되는 건데, 1대 다에서 부분으로 그룹 지어서 전송이 가능하다 그거죠. 예를 들면 100명, 1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50대에만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100대 컴퓨터 중에서 50대에만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멀티캐스트가 되는 것이고, 애니캐스트는 이제 가까운, 네, 가까운 호스트로, 네, 또는 가까운 라우터로 접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 버전 6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IP 버전 6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어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4번에 증강현실은 그랬습니다. 증강현실도 이제 요즘이죠. 실세계에다가 가상세계를 겹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절벽 위에 서 있다든지 그런 것들, 아름다운 그 막 전경에서 주인공이 이제 뭐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뛴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주로 영화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을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문제 5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5번에서는 이제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IPTV가 있습니다. IP가 붙었으니까 뭔가 인터넷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디지털 TV 방송이다. 자, 두 번째 보면 와이브로가 있습니다. 네. 자, 와이브로다라는 것은 뭐죠? 이동 방송이 아니라 이동 통신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3번에 VOIP다 하고 나왔죠? 네, VOIP. VOIP.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터넷 전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DMB가 있죠? 네, DMB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통신과 융합해서 나타난 이동 방송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내가 TV를 보고 싶다. 그럼 DMB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하죠.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은 다음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TCP는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프로토콜에서 보면 TCP하고 IP, UDP를 비교해 주면 되죠. TCP는 꼼꼼하게 전달해 주는 거, 신뢰성, 연결형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확한 전달을 원한다면 이제 TCP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 두 번째 IP는 데이터가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IP는 비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건을 받았는지 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도달을 목장하는 건 아닙니다. 빠른 전달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세 번째, TCP IP는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 규약이다. UDP를 사용하면 일부 데이터의 손실은 발생할 수가 있다. 비신뢰성이기 때문에 TCP를 사용할 때보다는 빠른 전송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HTTP는 그랬습니다. 자,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우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HTTP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붙게 되는 거죠. 네이버다,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웹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HTTP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POP은 그랬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접속하는 거 해주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어요? 네, 텔넷이 있죠, 텔넷.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SMTP는 이메일의 송신을 담당을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이메일에서 뭐가 있냐면 자,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자,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SMTP. 자, 메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POP.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받는 MIME, 그 다음에 IMAP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SMTP는 보낼 때,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송신한다. 자, POP은 받을 때, 자, 수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MIME는 여러 가지 텍스트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할 때 쓰는 것이고 IMAP은 이제 제목은만 보여주고 내용은 서버에서 보관을 했다가 사용자들이 원할 때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원격지 접속은 텔넷이 됩니다. 자, 문제 8번을 볼까요? 네. 다음 중 랜 카드 케이블의 특성을 정의하는 OSI 7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OSI 계층 중에서 최하위 계층이 뭐였냐면 물리 계층이죠. 물리 계층이라서 하는 역할은 예, 구축하는 거죠. 무슨 뭘 구축해요? 그죠. 랜을 구축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랜카드 하면 무슨 계층인 거예요? 물리 계층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설에 보면 OSI 7계층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네, 복스에 랜을 결합하기, 이미 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한 강의실에 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강의실에 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랜과 랜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뭘로써 연결해요? 브릿지로써 연결을 하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무슨 계층이냐라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OSI 7계층이 보면은 얘는 이제 랜을 구축을 했어요. 한 단계 올라가서 랜과 랜, 이건 허브가 필요하겠죠? 랜과 랜을 구축하는 브릿지. 네,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세요. 10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174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거기 표에 보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OSI 7계층 중에서 물리 데이터 링크,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바로 랜과 랜을 연결하는 브릿지로 연결을 하는 방식이 되고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컴퓨터한테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오류에 관련된 거, 또 흐름 제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는 단위가 무슨 단위라 그랬어요? 프레임 단위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OSI 7개 층과 관련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리계층은 RS232C 케이블이다라는 것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 네, HDLC라는 거고, 3번은 X25가 되는 거고, 전송 계층에서 ISDN이다라고 나왔는데, ISDN은 이제 프로토콜에 관련된 건 아니죠.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 네, 조금 엉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2번입니다. 네. 자, OSI 7개 층중 통신망의 경로 선택 및 통신망의 폭주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네, 괜찮네요. 네. 자, OSI 7개 층 중에서 경로 선택하는 것은 무슨 계층에 있어요? 네, 네트워크 계층에 있죠. 라우터가 들어간. 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3을 보세요. 네, 문제 13에 보면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랬습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누구 간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일까요? 그렇죠. 라우터 간에 이제 진행할 이제 라우터 간에 지켜야 될 약속, 네. 프로토콜을 이제 우리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도 해석을 해본다면 통신 규약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OSPF라는 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RIP. 자, RIF라는 이제 RI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OSPF 방식은 이제 일단은 대규모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RIP 프로토콜은 이제 소규모에서 네,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IP가 이용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방에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라우터를 거치고, 또 라우터를 거치고, 네, 거치고 거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연결이 되는 방식인데, 이 RIP 방식은 이제 소규모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내 테이블 전체 라우터다 하면 연결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쳐간 라우터라는 게 있을 거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또 테이블이라는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라우터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30초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모두한테 보내주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라우터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 있는 테이블의 내용을 30초마다 보낸다라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OSPF는 이제 굉장히 많은 대규모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1번을 한번 볼게요. OSPF라는 라우터는 자신의 경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LSA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라우터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30초마다 계속 무조건 보내지만 얘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을 때만 보낸다라는 겁니다. 라우터 간의 변경된 최소한의 부분만을 교환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도메인 내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RIP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해결한 방식이다. 자, 경로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 수가 몇 개인지 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킹에 부적합하다. 대규모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단말기를 연결시킨 형태. 자,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웃하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하는 단말기를 연결을 시켰다.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연결한 걸 뭐, 무슨 형이에요? 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구경하고 가보세요. 자, 요약지 175쪽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성형, 첫 번째 성형이 있죠. 중앙에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스타형이다, 성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층형이 있죠. 계층형, 트리형이다. 그럼 트리형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세요? 어디서 사용이 돼요?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어디서 사용돼요? 무슨 형에서요? 분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특징적인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 되죠. 망형은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데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이제 망형이라고 하고, 링형은 이게 링형이 되는 것이고, 네, 마지막 버스형이 있죠. 버스형은 특이하게 버스형은 공통적인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해결했고요. 네. 자, 이번에 보면 베스천 호스트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보면 베스천 호스트. 자, 베스천 호스트가 무엇일까요? 볼까요? 네. 이게 성문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네트워크를 지키는 문지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가 뚫렸다라고 한다면 굳게 닫혀진 성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성문이 열리면 어때요? 전쟁에서 지는 거죠. 네,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라우터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요약지 196쪽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네, 방어벽의 구축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냐면 이제 스크리닝 라우터다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스크리닝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좋은 게 베스천 호스트가 된다고. 더 강력한 거. 베스천 호스트. 다음에 프록시 서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방화벽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를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자, 외부를 차단시키기 위한 거죠.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방화벽은 그랬습니다. 방화벽. 그러니까 방화벽의 개념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방화벽이 이제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터넷 세상하고 이렇게 대놓는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내부에 있는 자료를 가져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사내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걸 외부인들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를 이제 허락받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화벽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의 접근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방화벽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이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시스템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요. 원하는 호스트마다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적용이 간편하다. 자, 접근 기록을 남길 수 없도록 한다. 자, 여러분이 접근 기록을 남길 수 없다.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네. 누가 외부 네트워크에서 누가 우리 회사망에 들어왔는지 접근 기록이 어때요? 남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파일이다라고 하죠. 로그 기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이 시스템에 몇 번 들어왔는지, 몇 시 몇 분 몇 분에 들어왔는지 그런 걸 이제 기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기록은 항상 남겨져 있어야지 나중에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자,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다 그랬습니다. 토폴로지다 그러면 구성 형태, 네,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형은 이런 모양, 계층형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런 모양들을 우리는 토폴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버스는 각 노드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이 버스형은 어쩔 때 영향을 주나요? 그죠. 공통회선, 회선이죠. 네, 회선에 문제가 있으면 영향을 주죠. 다음에 이제 스타형이다. 스타는 성형이 되는 거죠. 이거죠. 스타형. 그죠? 많은 컴퓨터들 중에서 눈에 띄는 한 대. 얘가 성형이다. 스타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앙에 있는 노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되는 거죠. 자, 링형이다. 링형은 바로 이거죠. 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돼. 처음에 링형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은 없다. 4번에 보면은 메쉬는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서, 자, 메쉬라는 것은 이제 망형을 말을 하는 거죠. 모든 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어때요?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물론 통신 회선이 많이 필요하지만 마비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뢰성은 높지 않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틀린 거죠.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5번에서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더넷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더넷이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랜 구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지 180쪽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더넷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저속의 랜이다라는 게 바로 이더넷이 됩니다. 네, 주로 동축 케이블을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일단은 랜이구나, 저속의 랜이구나 이렇게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베이스 5다 그러면 전송 속도가 앞에 10을 가져와서 10메가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베이스니까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5라고 써져 있으니까 500m 한번 전송할 때 500m 가는구나. 그러면 리피터는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4개까지. 그래서 총 2,500m, 2.5km까지 갈수 있어요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이더넷 프로토콜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이냐? CSMA CD 방식이 있고 매체 접근이죠. FDDI가 있고 토큰 링 방식이 있고. 그래서 CSMA CD 방식은 없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77쪽 한번 보세요. 네. 자, 거기서 이제 CSMA CD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선에 접근할 것이냐. 그게 이제 매체 접근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다가 전송할 데이터를 들고 가서 이쪽 상대방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얘를 누가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중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어 있을 때 전송을 하는 방식. 이게 CSMA CD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무슨 방식이 있어요? 네, 토큰 링 방식이다. 토큰 버스 방식이다. 이런 게 있다 그거죠. 네, 토큰을 주기적으로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예, 건네줘서 토큰을 가진 자만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토큰 링 방식. 버스 형태도 형태만 다르지 토큰을 가진 자만 이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링 형태로 묶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 그런 게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네, CSMA, CA 방식도 있고요. 미리, 자, CSMA, CA 방식은 여러분 어떤 방식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내가 이제 여기다가 아주 조그만 눈꽃만큼의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얘가 잘 흘러가는지 보는 거죠. 미리, 미리. 네. 그래가지고 잘 흘러가면 아, 그때서야 회선이 비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내려 보내는 방식. 이게 CSMA, CA 방식이죠. 이렇게요. 네. 구분을 해서 네,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 갈까요? 네, 6번. 네, CSMA CD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CSMA CD 방식은 각 스테이션은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전송을 취도한다. 모든 스테이션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라 그런다. 자,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여러분이 용어상으로 브로드캐스트 이장님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마을 이장님.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10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데다가 한세 군데에다만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 그거죠. 브로드캐스트는 무조건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한테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다 보내는 방식. 그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거랑 구분해주면 되죠. 내가 이 많은 컴퓨터들한테 그룹 지어가지고 이렇게 세 대한테만 보낼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라 그래요? 네,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거죠.
드릴게요. 네,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해 주면 되세요. 자, 3번. 하나의 스테이션이 고장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거는 CSMA, CA 방식은 무슨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랜의 구축 형태가 버스형을 구축하고 있죠. 버스형. 그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공통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의 노드의 고장은 네트워크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브로드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7번이죠. 자, 문제 7번에 보면 브로드밴드다 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네, 문제 8번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문제 8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베이스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브로드밴드, 베이스밴드 용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세요. 자, 요약지 178쪽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전송 방식에 따라서 베이스밴드 방식은 이제 그냥 보내는 거죠. 네. 변화 없이 그냥 보내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 브로드밴드 방식은 신호를 변조해서, 네, 변조해서 네, 전송하는 방식.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보세요. 네, 브로드밴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전송해서, 네, 전송한, 변조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야 되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장비가 필요하군요. 두 번째,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큰 버스 방식의 매체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중 신호를 여러 케이블에 분할해서 전송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의 매체에다가 예, 하나의 매체에 여러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예,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의 회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이렇게 같이 보내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다음에 8번에 보면은 베이스밴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베이스밴드 이거죠. 변조해요, 안 해요? 변조하는 거 없다 그랬죠? 그냥 그대로 전송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변조 없이 그대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모뎀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채널을 이용합니다. 시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